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세업계는 구매력이 큰 중국인 개별 관광객 모시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올 2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5% 늘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같은 기간 51.7% 급증했습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상당수는 20, 30대인 자유여행객으로 정거 유행에 민감하며 구매력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면세점 업체들은 객단가가 높은 쌍커를 잡기 위해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세계 최대 화장품 업체인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뷰티 브랜드 입생로렌과 VIP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초청 고객들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고객들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지난 4월 명동 본점에 설치한 국내 최대 규모 VIP 라운지를 호텔 콘셉트로 꾸몄습니다. VIP 고객들은 여배우 분장실과 같은 장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화장을 받으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밴드와 함께 즉석 공연이 펼쳐져 파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은 중국인 파워블로거 왕홍들이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왕홍을 위한 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은 있었지만 상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연말까지 스튜디오 사용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소비자 반응도 좋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급성장한 면세업계가 개별 관광객으로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